양지 오랫동안 볶아가지고 만들어내놓은 거. 그런데 촉촉하기까지 해. 오리 고기는 약간 메인으로 손색이 없는 그게 결국은 기름 맛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맞아요. 기름 맛. 인간이 기름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에요. 이 기름을 먹어야만이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축적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제 본능을 채우는 거지. 그래도 엄청 많이 먹으면 안 되죠? 좀 많이 먹어도 되는 거죠? 그렇지. 뭐든지 마시면 안 되죠. 뭐든지 마시면 안 되죠. 와. 우리 가슴살 요리입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요리를 한 건지. 살 부분의 색깔이 완전히 익은 색깔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. 네. 예. 보통 오리 가슴살 요리는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프랑스 말로 꼬제라고 장밋빛 모양으로 선홍색으로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에요. 아, 약간 덜 익혀요? 약간. 네. 보통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히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양, 소, 오리 같은 경우는 미디움 웰 정도만 익혀서. 아, 좀 덜 익혀요. 맛있게 드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